중요해요. 작가반을 들어오시려면 선생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미션을 왜 시키나 생각하지 말고 맞아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럼 하면 돼 있어요. 그냥 그게 저도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군자 붓으로 점을 찍고 있거든요. 원래는 보테니컬 네. 저기 뭐냐 전문적으로 하시는 네. 작가분이세요. 근데 보테니컬 아티스트고 이제 보테니컬 선생님이신데 장난 아니세요 진짜. 네. 사군자 붓으로 그냥 점 찍고 있고 사군자 붓도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위에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제는 손이 안 떨려요. 그거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처음에 점도 못 찍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붓이 이렇게 안 누워요. 직선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거 오셨다. 오셨다. 원래 스타는 늦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잘하신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간분들 빨리 합류하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의심 안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물론 자기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자기가 느끼기에 와 나 착각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왔본들 와 본들 거기서 튀거나 그렇지 않나요? 단체 생활에서 튀거나 뭐 의심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되게 모순된 개념이잖아요. 능동적으로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저는 능동적으로 모든 걸 처발처발하고 있거든요. 손으로. 좀 있으면 발도 진짜 써볼까 봐요. 진짜 써봐요. 혹시 몰라. 진짜. 저 발로 그린 그림이 굉장히 괜찮을 가능성이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빠. 자, 보자. 네. 와! 뭐야? 안녕하십니까. 소개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작가반 2기 김유미입니다. 와! 너무 지금 환대한다. 원래 이렇게 나타나면. 아니, 우리 어떤 얘기 했냐면요. 네. 그 작가반을 어떻게 지원하게 됐냐 하고 하니까 어떠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네. 날씨 너무 추워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울어. 갑자기 울어. 울어. 갑자기 울어요. 작가반 지원은 사실 1기 때도 봤어요. 1기 때도 너무 관심이 좀 많았고. 근데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시간을 이제 막 따져보고 실력도 막 따져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못하겠더라고. 일단은 이제 돈 버는 게 우선이어서 뭐 지원을 그렇죠. 일단 다음을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었고 2기 지원할 무렵에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나이를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도 정리를 하고 그 무렵에 이제 모든 상황이 좀 맞아떨어져서 이사도 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원을 했고 사실 지원하면서 쭈삐쭈삐 지원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 전문적으로 그림을 막 배워본 건 아니었고 그저 단순히 좋아서 이제 막 집에서 이제 유튜브 보고 따라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림책 관심 많아서 그림책 안에 그림들을 좀 막 혼자서 막 나름 분석도 좀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실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나름 자신이 없어서 지원할 때는 좀 쭈삐쭈삐 했어요. 근데 뭐 다행히 뭘 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뽑아주셔가지고 하게 됐고 하면서는 신세계를 만난 것 같죠. 이제 사실 신세계 드디어 계시를 또 받았구나.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림을 이렇게 뭐 스킬을 가르쳐 주고 이런 것보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다들 해주시는 게 각각의 개별 사람들의 성향도 좀 잘 파악해 주시고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끄집어 내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작가반을 지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니요! 위험한!
언니 돌 맞아요. 홍보대사. 지금 되게 만족하고 아직 몇 달 저희가 지금 한 두 달? 두 달째. 벌써 석 달째 큰일 났다. 석 달째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만족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즐거움이 좀 있어요. 새로운 거 계속 접하면서 나도 모르는 뭔가를 발견하는 즐거움. 그리고 동기들을 보면서 그 처음에 봤을 때랑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들을 보면서 갖고 있는 게 막 보이잖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뭔가 이제 되게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지. 보면서 저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저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또 거기서 오는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랑 이렇게 다를 수가. 왜요? 네? 아니요. 오지 말하는 분과 내가 공부를 하고 하나. 아니야. 그림자야. 그림자예요. 말씀은 저 같은 사람은 다시 오지 마라. 선생님 들 고생한다. 봤는데 아니요. 저 사람 같다. 나는 가지 말아야겠다. 저 같은 분은 오지 마세요. 근데 진우님 너무 잘하고 계시네. 되게. 저는 되게 재밌어요. 재밌지만 자기만 재밌으려고. 맞아. 아무도 오지 마. 강제하는 거야. 아무도 오지 마. 근데 진짜 힘들긴 힘들어요. 그건 하나는 맞아요. 시간도 진짜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저도 힘든데 이 중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시간 빼기도 힘들고 힘들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그냥 굴러가진 않아요. 일단 할당량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숙제 개념이라기보다는 숙제가 마감? 뭐 하여튼 뭔가가 있어요. 저희가 할당량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같이 미션 개념 미션 그걸 병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며칠까지 해 이렇진 않아요. 뭐 학교처럼 근데 자기가 정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대학교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처음에는 저희 제일 첫 작품 할 때 자기들 실력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빨리 하고 싶어. 다 못 끝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두 번째 미션 때는 장난 아니에요. 길이가 다들. 그러니까 이런 걸 해 나가려면 시간적인 게 진짜 필요해. 지느님 말대로. 시간이라는 게 다 24시간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미님처럼 본업을 아예 접으시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네. 아 본업 접었습니다. 돈이 없어. 싶어요. 네. 어떠한 각오는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시간을 뺀다는 거는 뭐 놀이를 줄인다든지 뭐 친구 만나는 걸 줄인다든지 하여튼 무언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업을 접는다든지. 네. 맞아. 이분은 휴직 중이세요 지금. 접고 싶네요. 접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희생하는 부분은 꼭 있어야 돼. 이 작가반을 하시려면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의기양양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덤비시면 절대 지금 일기이시 병화 선생님. 병화 선생님이 아주 웃으시는데 맞다는 의미죠 이게. 네. 그러니까 뭐 돈도 돈이고 뭐 물질 뭐 그 중에서 시간 저는 시간. 여기에 얼만큼 내가 투자를 하고 시간 투자를 하느냐. 네, 그거는 진짜 비례한다고 저는 이렇게.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민선님이 되게 바빠요. 본업이. 네, 본업이 아예 그만둘 수는 네.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되게 바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안타까워요. 급하게 막 달려오시거든요. 항상 주경야독. 맞아. 말라가요.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말라가요. 사람이 빼짝빼짝 말라가요. 이제 좀 있으면 소멸할 것 같아요. 아유, 소멸은 안 될 거예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품이 나올 때까지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신 거죠. 막 되게 즐겁게 사실 이제 즐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준비 땀 이제 제 그려야 돼.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그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커트 당했어요. 그림 잠깐 멈추시고 벼루에다가 먹을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벼루에다가
연필을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연필을 생사비 연필을 뒤쪽을 벼루에다가 놓고 갈아서 심이 그 나올 때까지 꼭지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사비 연필, 유니 사비 연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뚜껑이 다 있습니다. 그 뚜껑을 갈았어요. 갈아서 심이 나올 때까지 갈아봐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지? 왜냐면 이제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 막 뭘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사실 오는 순간 내 오늘 할당량을 다리라. 약간 이런 목표로 막 와서 끝날 때까지 후다닥 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뭐 하지 말고 연필을 갈으라고 하니 되게 처음엔 내가 왜 이걸 갈아야 될까? 라고 이제 의문이 많이 들었죠. 그래도 저 시키는 건 잘하니까 갈았습니다. 갈았는데 되게 묘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막 힘을 빡 주고 이렇게 갈았어. 그랬더니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힘 주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힘 안 주고 계속 갈았는데 어느 순간 되게 모든 많은 감정들이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겪었던 되게 오만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울컥 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을 가는데 연필을 가는데 감정이 이상하게 또 치받쳐 오더라고요. 근데 딱 심이 나오는 순간 되게 기쁜 거야. 이렇게 막 가는데 갑자기 그 벼루 위에서 까만 줄이 딱 생겼어요. 근데 이제 뭔지 모르게 되게 그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내가 이렇게 울컥 왔던 내 감정이 갑자기 흐트러지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저 너무 좋아 막 엄청 기뻐 막 이런 감정이 갑자기 확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런 걸 갖기를 원하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와서 막 무조건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받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 이런 거를 내가 갖기를 바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은 약간 강박을 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지 막 이러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못하면 말지 막 약간 못하면 이제 더 나쁜가? 그러니까 뭐, 못하면 그냥 뭐 다음날 하지. 안 돼, 괜찮아. 약간 이런 조금 그런 마음이 조금씩 여유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관찰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이제 이렇게 좀 삐죽삐죽해서 이렇게 좀 꺾어갖고 이렇게 탁 쳐서 작품이 더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점들을 자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얻었던 건 약간의 강박을 좀 내려놓고 좀 즐겨보자. 그러니까 지금도 울컥울컥 다른 이렇게 막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안 되지 이러면서 좀 누르려고 애쓰거든요. 약간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 마감이 있어서 다들 부담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들 또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잘, 뭐 멋진 작품은 사실 즐겁게 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흘러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여정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돼요. 지금도 너무 많이 변하셔서 다들 그리고 일단 되게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작업을 하고 작업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작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마음을 나누는 그런 행위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이 표현한 거를 보고 내가 뭐를 느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영혼의 접근성이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두 번째 저희 작품 했을 때 네.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때 쫙 이렇게 펼쳐놓고 네. 저 그거 있잖아요. 시제 주고 저희 그림 그리는 네. 거 했을 때 주제 가지고 네. 했을 때 그때 네. 첫 번째 작품 때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정신도 없고 근데 두 번째 그때 했을 때는 네. 각자의 감정을 좀 알 수 있었다. 맞아, 그림을 맞아.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주세요. 그분은 보면 예진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 이 사람 그림을 보니까 이 사람 선생님 말한 게 맞아요. 계속 교류를 하니까 여섯 명이서 학자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저희가 다 찢어지고 어딘가에서 누군가 전시를 하고 하는데 우연히 제가 거길 들어가면 저희 동기를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누구 누구 그림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친밀감이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개인적으로 친해진다 이런 느낌이랑 좀 다른 맞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좀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그냥 좀 더 감정이나 감성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 사람의 감성을 이해한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생기고 그거를 통해서 또 그림 보는 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그림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그림을 이렇게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비판을 할 줄 알게 되고 혹은 이제 그 비판에 대해서도 조금 내가 동의하는 부분과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선별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시야가 조금 넓어지고 하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요. 네, 앞으로 또 전시도 하게 되고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긴 시간 동안 네, 토크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작가 수업 이기들이 5월 달에 전시를 하게 돼요. 내년 5월. 할 수 있어! 작품을 내게 되는데 그때 좀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이제 성장기를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어떤 하나의 재미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